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예, 기분 좋아요? 예. 자, 오늘은, 31과 공부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여행 광고 내용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을 소개해요. 예, 그래서 우리 고향에 구경 오세요. 예, 구경 오도록, 구경 오도록 광고를 만들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도록 광고를 만들었어요. 예, 뭐뭐 하도록 공부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또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어떻게, 예, 시험을 잘 보도록, 예, 시험을, 예, 잘볼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쓸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31과 공부할 거예요. 제목은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지요. 뭐뭐만 하다. 예, 자랑할 만하다. 예, 자랑하다. 예, 저 공부 잘해요. 자랑해요. 예, 저 공부 잘해요. 자랑해요. 예, 자랑할 만해요. 예, 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1등이에요. 예, 그 사람은 항상 1등이에요. 자랑할 만해요. 예,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항상 1등이니까요. 예, 항상 1등이니까요. 예, 자랑할 만해요. 예, 그럴 때 씁니다. 자, 한글은 뭐예요? 예, 우리, 한국어, 예, 글자. 한국어의 글자, 예, 한국어예요. 한국어의 글자가 한글이에요.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지요.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우수해요. 예,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예, 우수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에요. 예, 왕이에요. 세종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 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해요. 예, 뜨뻐. 대단해요. 예, 자, 한글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예, 아주 유명해요. 예, 모든 사람이 알아요. 예, 모든 사람이 알아요. 예, 자,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썼다지요? 네, 그래요.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지요? 한자의 소리와 뜻으로 빌려 적는 이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어려운 점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군요. 그렇지요. 당시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학자들은 한글 만드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했지요. 이렇게 해서 1443년에 순수한 우리 글자인 한글이 완성된 거예요.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지금의 거리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맞아요. 몇년 전에 비해 요즘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썼다지요. 네, 그래요.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지요? 한자의 소리와 뜻으로 빌려 적는 이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군요. 그렇지요. 당시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학자들은
한글 만드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했지요. 이렇게 해서 1443년에 순수한 우리 글자인 한글이 완성된 거예요.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지금의 거리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맞아요. 몇 년 전에 비해 요즘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네, 보세요. 자, 내용을 보세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뭐뭐 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썼다지요. 예, 한자는 중국에서 온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예, 한국 할 때 국은, 예,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예요? 예, 한자예요. 예, 중국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뭐뭐 하기 전까지, 예, 아침을 먹기 전까지, 예, 배고파요. 예,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썼다지요. 뭐뭐 했다지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요. 하지만 예,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문장이 길어요. 다시 보세요. 하지만 능마, 예, 한자는 예, 이런 글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예,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예, 많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MENOI, 예, 없었다고 들었어요. 왜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지요? 예. 글을 어떻게 썼어요? 예, 글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글자예요. 예, 한국어 글자예요. 자, 즈, 예, 그래서 한국어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 글을 써요. 예, 또 편지 쓸 때도 글자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적은 이두라는 것이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적다, 쓰다, 똑같아요. 적을 수가 없었어요. 비했다,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적었기 때문에. 빌리다, 무슨 뜻이에요? 예, 빌리다, 예. 빌려 적은 이두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두가 있었습니다. 예, 이두가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예, 한자는, 예, 아주 어려워요. 예, 이렇게 복잡해요. 예, 이거 한국이에요. 예, 이거 한국이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소리와 뜻을 빌려 적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예, 서민들, 보통 국민들,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요. 예, 그럼 누가 배워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써요. 그렇지만 예,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글씨를 몰라요. 글자 몰라요. 그래서 말만 해요.
찐 놀토. 예, 말만 해요. 말은 뭐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없었어요. 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군요. 왜요? 예, 소리와 뜻을 빌려 적는 이두가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세종대왕이. 예,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라는 글이 있었지만 이건 한자를 빌려왔기 때문에 어렵고 수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예, 좋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렇지요. 당시 그때 예, 당시 그때 한자 문화를 반호아베 한자 예,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학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 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예. 당시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학자들은 한글 만드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심하게 반대하다, 심하다, 예, 낭의 뜻입니다. 예, 심하게 반대하다, 반도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심하게 반대했어요. 심하게 반대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예.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 만드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도의 꿈꿨느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 한자 더 좋아했어요. 처음에 예,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글 만드는 것을 반도의 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주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세종대왕과 또 세종대왕을 따르는 학자들은 열심히 닝키우 연구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연구하다 예, 연구했어요. 예, 연구했지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언제 1443년에 순수한 우리 글자인 한글이 예, 또한 완성된 거예요. 예, 완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예, 학자들이 심한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을 따르는 학자들이 열심히 닝키우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꼬이꿈 마침내 1443년에 순수한 우리 글자인 한글이 완성된 거예요. 예, 1443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예, 1446년에 예, 사람들한테 반포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학자들이 예, 한글을 가지고 연습했어요. 이 한자, 예, 이 글자가 완벽한지 완벽한지 연습했습니다. 중반함 3년 동안. 그래서 46년에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예, 이제 완성됐으니까 예, 쓰세요 하고 예, 반포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예,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거, 글자를 새로 만든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에서 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예,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글자를 새로 만든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지금의 거리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자, 지금의 거리 모습. 자, 모습을 보다 속상하다. 자, 속상해요. 공부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예. 학생들이 떠들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해요. 선생님 속상해요. 선생님이 속상해요.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아이가 찢거나 비응아 예. 그래서 비옹 예. 아파요 또는 다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요. 예. 부모님이 속상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지금의 거리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보세요. 예. 거리 모습인데 거리 모습에 예, 점점점 외래어, 예, 영어, 비주, 예를 들어서 영어 뭐 이런 글자들이 많아져요. 한글이 예, 한글이 점점 타이로이 바뀌고 그래서 예, 한글이 더 좋은데 영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영어 글씨가 많아요. 한자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보면 아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맞아요. 몇 년 전에 비해, 뭐뭐에 비해서, 예, 몇 년 전과 소싱, 비교해서 이런 뜻입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요즘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닌터니황.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간판, 이것은 간판입니다. 간판. 따라하세요. 간판. 예. 간판이 더 많이, 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요즘 그래요. 요즘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 간판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난 이유. 예. 콩팔난 이유. 예. 많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됐어요? 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썼다지요? 네, 그래요.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지요? 한자의 소리와 뜻으로 빌려 적는 이두라는 것이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군요. 그렇지요. 당시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학자들은 한글 만드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했지요. 이렇게 해서 1443년에 순수한 우리 글자인 한글이 완성된 거예요.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지금의 거리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맞아요. 몇 년 전에 비해 요즘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들었습니까? 네,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어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한글이 없었어요. 예, 응아 있어요. 옛날에 한글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1443년까지는 한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예, 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43년 전까지는 1443년 전까지는 한글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떤 글자를 사용했죠?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예, 한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두는 뭐예요? 이두라는 이두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적는 글자입니다.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적는 글자예요. 그럼 이두가 있었는데 그럼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뜻을 빌렸으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몇몇 학자들은 왜 처음에 한글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지요? 아, 그 학자들은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처음에 학자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언제 한글이 완성되었습니까? 14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예, 14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예, 한글이 1443년에 세종대왕 때요. 이거 태키방유 15세기입니다. 예, 15세기에 한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 할 만하다. 자, 자랑할 만하다. 예, 새로 만든 글자는 자랑할 만해요. 예, 자랑할 만하다 배웠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냉면은 겨울에도 먹을 만하다. 설악산의 눈경치는 참 볼만했어요. 선민 씨가 소개해준 책이 읽을만해요. 네, 정말 읽을만했어요. 자, 보세요. 냉면은 겨울에도 먹을만해요. 뭐뭐 할만해요. 먹을만해요. 왜냐하면 보통 냉면은 여름에 먹습니다. 자, 이 냉면은 여름에 먹어요. 왜냐하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원해요.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먹어요. 인기가 더 많아요. 예, 인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겨울에도 예,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자, 설악산의 눈경치는 참 볼만했어요. 예, 설악산의 눈경치는 참 볼만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성민 씨가 소개해준 책이 읽을만해요. 읽을만해요? 예, 질문했어요. 네, 정말 읽을만했어요. 읽을만해요. 재밌어요. 예, 한국어가 공부할만해요. 예, 어렵지만 공부할만해요. 예, 어렵지만 공부할만해요. 할만해요. 예, 그럴 때 씁니다. 베트남은 여행 갈만해요. 예, 여행할 자찌 가치가 있어요. 예, 이럴 때 씁니다. 여행할만해요. 네, 베트남은 여행할 만해요. 아주 좋아요. 여행할 만해요.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동뜻. 자, 뭐뭐 할 만한 어디, 여행할 만한 베트남. 예,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제주도는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요즘 들을 만한 노래가 뭐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들을 만해요. 자, 보세요. 제주도는 한번 가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 예, 쟁뜨예요. 자, 제주도는 한번 가볼 만한, 장소, 가볼 만한 곳입니다. 살 만한 세상, 살 만한 세상, 세상태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짬찌, 노력합시다. 요즘 들을 만한 노래가 뭐 있어요?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들을 만해요. 예, 정말 들을 만해요. 요즘 먹을 만한 음식이 뭐 있어요? 요즘 먹을 만한 음식이 뭐 있어요? 요즘 뭐 김치찌개가 먹을 만해요. 이 집에서, 이 식당에서 먹을 만한 음식이 뭐 있어요? 먹을 만한 음식. 먹기에 좋은 음식. 먹을 가치가 있는 음식. 잣지. 예, 가치가 있는 음식이 뭐예요? 된장찌개가 먹을 만해요. 또는 비주. 예를 들어서 불고기가 먹을 만해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뭐뭐가 뭐뭐아어지다 쓰려고 해요. 자, 겨울이 점점 추워지다. 겨울이 점점 추워지다. 점점 뜻입니다. 뭐뭐어지다, 뭐뭐해지다 쓸 수 있어요. 예문 들어보세요. 약속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해 주세요. 유리창이 깨져서 다칠 뻔했어요. 법이 언제나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냉장고 수리를 맡겼는데 아직 안 고쳐졌대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걸어야겠어요. 자, 보세요. 약속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해 주세요. 예, 정해지면 꿀띵 좋은, 예, 꿀띵. 예, 뭐뭐 해지면 연락해 주세요.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이 깨지다. 예. 거울이 깨지다. 유리창이 깨지다. 다칠 뻔했어요. 근데 다치지 않았어요. 쿵파일러.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다칠 뻔했어요. 예. 넘어질 뻔했어요. 예. 다칠 뻔했어요. 유리창 깨진, 아, 이거는 선생님이, 예. 자, 이 그림이고요. 자, 법이 언제나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냉장고 수리를 맡겼는데 아직 안 고쳐졌대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걸어야겠어요. 예,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야겠어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법이 언제나, 법은 뭐예요, 법? 법은 무엇아? 예,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무엇? 예, 법이 언제나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지켜지다, 예, 뭐 추워지다, 지켜지다, 예, 쓸 수 있습니다. 정해지다, 저는 꿀띵, 예, 정해지다.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는 뭐예요? 날짜가 정해지면 전화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단어와 표현 네 번째 보세요. 자, 동뜨 할라 띵뜨, 뭐뭐일 뿐만 아니라, 예,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예, 뭐뭐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어의 뜻입니다. 요즘은 바쁠 뿐만 아니라, 바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어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 이래요. 이렇게 뜻입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예,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도 좋아해요. 예. 아, 저번에 배운 것 중에 있어요. 그치? 사과는 물론, 딸기도 좋아해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철수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좋아요. 한국의 여름은 몹시 더울 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와요. 마이클 씨는 운동을 잘할 뿐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찰스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좋아요. 뭐뭐할 뿐만 아니라 이거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더 좋아요. 두 개가 다 강딩, 긍정입니다. 좋을 때 씁니다. 그리고 나쁘다 쓸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들어요. 예,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몹시 더울 뿐만 아니라 비도 많아요. 예, 비도 많이 와요. 마이클 씨는 운동을 잘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예, 마이클 씨는 운동을 잘할 뿐 아니라, 예, 만 생략될 수 있어요. 마이클 씨는 운동을 잘할 뿐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예, 마이클 씨는 노래도 잘 불러요. 여러분도 그래요? 운동을 잘할 뿐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노래 잘 못해요. 예, 노래 잘 못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뻐요. 예,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뻐요. 똑똑하다 캉딩, 예쁘다 캉딩, 두 개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똑똑한 것은 떳니, 물론이고 예뻐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여긴 다 동뜨, 헬라틴 뜨가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생뜨도 역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도 좋아해요. 수박뿐만 아니라 포도도 좋아해요. 쓸 수 있어요. 예, 쟁뜨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개가 다 뒤에 있는 단어의 동사의 강딩, 긍정이거나 부딩, 그 부정이거나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해요. 하숙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올랐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계획에 반대했어요. 자, 보세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보세요. 아이스크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해요. 자, 아이스크림은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럼 두 개를 하나로. 예, 아이스크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숙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올랐어요. 자, 하숙비, 예, 올랐어요. 그리고 교통비 올랐어요. 두 개 다, 예, 땅낸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숙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올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계획에 반대했어요. 예, 저는 계획에 반도의 반대했습니다. 왜 탓? 다른 사람들, 예, 반도의, 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계획에 반대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베트남에 가요. 예,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베트남에 여행 가요. 예,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베트남에 여행 가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도 잘해요. 예, 비주 예를 들어서 띵비 깻남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해요. 예, 그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명사예요. 쟁트 명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막주의 뜻이 있습니다. 막주. 예. 아, 다시요. 예, 뭐뭐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날씨가, 예, 안 좋다. 날씨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예, 뭐, 학교에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는 쟁트, 예,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예문을 들어보세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오셨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다. 자, 보세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 날씨가 안 좋아요. 예, 날씨가 안 좋아요. 근데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이카니우덴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오셨군요. 어려움, 자, 어려움 라자잉뜨화. 원래 어렵다 라코 라딘뜨 형용사예요. 자잉뜨화 라 어려움입니다. 자, 어렵다, 예, 어려움 자잉뜨화. 여기서 명사화 된 거예요. 여기서 명사화 전미사 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뭐뭐 해 오다 배웠습니다. 그죠? 뭐뭐 해 오다, 예, 공부해 왔어요. 우리는 1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왔어요. 자,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띠뚝띠뚝띠뚝, 예, 지금 된 훗날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 꼬강 했으다. 최선을 다하다. 그 다음 보세요.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예, 반도의, 낙, 누구요?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다. 뭐뭐 하기로 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 딘, 예, 깨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근데 앞에는, 여기는 쟁뜨, 뒤에는 띵뜨, 할라, 동뜨 올 수 있습니다. 뭐뭐 응대도 불구하고, 자, 예문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왔어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적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집 사기가 어려워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자, 보세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주 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왔어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왔어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쓰중 이유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 뭐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또는 어떤 행사에 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수 있어요. 예, 많이 써요. 자, 투어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 태어권 크게 따라하세요. 예. 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씁니다. 자, 많이 써요. 외우세요. 자, 부지런히 짬찌. 예, 부지런히 저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기가 콜람 어려워요. 맞아요. 예, 한국은 집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또는 부지런히 저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돈을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기가 어려워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예. 선생님이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요. 어떤데요? 예,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일곱 번째입니다. 자, 뭐뭐에 비해서, 뭐뭐와 비교해서 소싱의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생활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나는 말하기에 비해 쓰기를 잘하는 편이다. 자, 보세요. 올해, 작년, 남웅아, 작년에 비해 생활비가, 생활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들다 씁니다. 생활비가 더 들다, 들다 씁니다. 돈은 원래 들다 씁니다. 돈이 들다. 여행 가는데 돈이 들어요. 딴님지 당연합니다. 그죠? 학교에 가는 때도 학교에 다닐 때 돈이 들어요. 교통비, 학비 돈이 들어요. 뭐 학용품비, 책값 돈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먹는데 식비, 자 생활비 중에 식비 먹는데 듭니다. 또는 의복비 있습니다. 의복비 뭐예요? 옷, 옷을 살 때 의복비 듭니다. 그리고 뭐 보통 영화 볼 때 돈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 비해 생활비가 더 들어요.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난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 성적이 좋아졌어요. 예, 지난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 날 성적이 좋아졌어요.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예, 나이에 비해서 예, 나이가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비주 25살 예, 같아요. 근데 실제 나이는 뭐 28살입니다.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민터일라 쫑째. 예, 쫑째 어려 보여요. 예, 나이에 비해 쫑째 어려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나 꿈틱 좋아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나는 말하기에 비해 쓰기를 잘하는 편이다. 예, 말하기에 비해서 쓰기를 잘해요. 예, 그런 학생들 있어요. 예, 말하기는 보통이에요. 근데 쓰기 또 더 잘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예, 230쪽. 예. 밤월 230쪽입니다. 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어요? 뭐뭐 할 만한 책이 있어요? 네, 이 동화책이 읽을 만해요. 예, 이 동화책이 읽을 만해요. 뭐뭐 할 만해요. 예, 그렇게 씁니다. 아이들이 동화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예, 아이들이 읽는 책.
예,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그래서 옛날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꾸며놓은 책이에요. 자, 선생님이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네, 인사동이 가볼 만해요. 할머니가 잡수실 만한 음식이 있어요? 네, 이 한관은 잡수실 만해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일은 철수 씨에게 맡길 만해요. 고향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네, 예쁜 산과 바다는 자랑할 만해요. 자, 보세요. 외국 사람이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네, 인사동이 가볼 만해요. 예, 인사동, 한국의 전통 거리예요. 그래서 전통 음식, 뭐 전통 거리, 볼 만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동 좋아해요. 선생님도 인사동 좋아해요. 인사동은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좋아해요. 예,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좋아해요. 예.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좋아해요. 인사동 좋아해요. 그래서 인사동은 가볼만 해요. 네. 나중에 다음에 한국에 오면 인사동에 꼭 가보세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할머니가 잡수실 만한 음식이 있어요. 잡수시다. 먹다의 릭스헌. 예, 그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에요. 할머니가 잡수실 만한 음식이 있어요. 네, 이 환관은 잡수실 만해요. 이게 한과예요. 따라하세요. 한과. 태우고 따라하세요. 한과. 네, 한과예요. 이거 한국의 전통 과자예요. 과자예요. 네, 깨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잡수시기 좋아요. 왜냐하면 딱딱하지 않아요. 예,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예, 부드러워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아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한가는 잡수실만 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일은 철수 씨에게 맡길만 해요. 예. 고향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네, 예쁜 산과 바다는 자랑할 만해요. 예, 고향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고향은 예, 산과 예,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산과 바다는 자랑할 만해요. 예, 자랑할 만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새로 옮기다 회사. 월급을 많이 받다, 일이 재밌다, 보세요. 새로 옮기다, 라쥬엔 뭐이죠? 예. 새로 옮긴 회사가 어때요? 테나, 어때요? 자, 월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도 재미있어요. 아, 똠냐? 예, 되게 좋아요. 예, 새로 옮긴 회사가 어때요? 새로 옮긴 회사가, 예, 월급도, 르엉까, 많을 뿐만 아니라, 일도 네, 하일람 재밌어요. 예, 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죠? 자, 선생님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어때요? 아파트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넓어요. 요즘 사귀는 사람이 어때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주말에 본 공연이 어때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었어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어때요? 아파트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예, 넓어요. 조금만. 예, 넓다 반대말은 뭐예요? 좁아요. 해봐. 예, 좁아요. 예, 깨끗하달라. 쌩. 반대말은 더럽다예요. 더럽다. 뻗라. 예. 더럽다. 자, 따라하세요. 아파트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넓어요. 예, 이런 아파트,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즘 사귀는 사람이 어때요? 자, 사람을 사귀다 쓰는데 보통 뭐예요? 꼭 요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또 여자친구 있어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 사귀는 사람 어때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요? 능력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D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요. 아, 이 사람 좋아요. 예, 좋아요. 자, 주말에 본 공연 어때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예, 감동.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세 번째예요. 예, 물건값이 어때요? 뭐뭐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배울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상급 문법이 어때요? 2급에 비해서 복잡해요. 서울 공기가 어때요? 시골에 비해서 안 좋아요. 교수 식당 음식이 어때요? 학생 식당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 회사 월급이 어때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예, 네, 어렵지 않은데. 자, 상급 문법 어때요? 2급에 비해서. 2급과 비교해서, 딱 복잡해요. 예, 서울 공기 콩키. 예, 서울 공기가 어때요? 아마 선생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 공기가 어때요? 시골에 비해서 안 좋아요. 예, 소싸인냐, 꽤. 그러니까 시골에 비해서, 안 좋아요. 어떤 일인지 당연해요. 그죠? 하노이, 호치민 공기 어때요? 시골에 비해서, 안 좋아요. 예, 공기 안 좋아요. 그죠? 자, 교수 식당 음식이 어때요? 학생 식당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예, 가격이 비싸요. 자, 그 회사 월급이 어때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예, 높은 편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예, 다음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 자, 이 내용을, 기니까, 자, 읽기 내용으로 들어보세요. 자, 글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세종대왕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한글을 만드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쓸 수도 없었다.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새 글자를 만들고 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반대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중국의 한자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다. 훈민정음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자가 제일 좋은 글자라고 생각해서 새 글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처음에 여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배웠다. 그 후에 훈민정음을 한글이란 새 이름으로 불렀다. 한글의 한은 크고 좋다는 뜻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것은 1446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후에 10월 9일이 한글날로 정해졌다. 한글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 내용이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세종대왕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한글을 만드신 것이다. 한글을 만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말은 있다. 그렇지만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배우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비엣덕 네, 알고 있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새 글자를 만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중국의 한자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말은 뜻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 예,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글자예요. 그러나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자가 제일 좋은 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글자를 쓰지 않는, 세 글자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처음에 여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네, 아랫사람이라는 얘기는 윗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에서 양반이나 예, 학자들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귀족들을 말해요. 그런데 아랫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한자를, 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훈민정음을 한글이란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한글의 한이란 뜻은 크고 좋다는 뜻입니다. 이 한이 바로 이 글자예요. 예, 이게 한자예요. 한. 이게 크다 한자입니다. 크다 한. 또는 예, 좋다 한입니다. 좋다 한. 그래서 크고 좋다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하다, 반포하다 똑같아요. 발표하다 라파표. 예, 발표한 것은 1446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후에 10월 9일이 나중에 이후에 한글날로 꿰띵조 정해졌습니다. 한글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훈민정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배우는 바른 소리예요. 예,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자, 왜 처음에는 한글을 여자들이나 아랫사람들만 썼을까요? 이거는 왜요? 처음에는 한글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학자들은 한자를 더 좋아했어요. 더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안 썼어요. 여자들하고 아랫사람들만 한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지금? 아니에요. 한글이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글의 한은 크고 좋다란 뜻이에요. 크고 좋다. 자, 한글날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원래 발표한 날이 1446년 10월, 콩빗날. 그래서 10월 9일을 나중에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서 정리해 보시고, 자, 본문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